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 경제의 송승현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뭐 7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7월 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휴가철로 알고 있는데 이 휴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보통은 휴가 기간 때 모든 걸 다 잊고 또는 뭐 다 내려놓고 휴가 잘 다녀오셔라 또는 뭐 잘 쉬다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렇게 뜨거운 그런 시장으로 들어서고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좀 익숙해지시고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9일, 7월 29일 라이브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과천의 집값,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천의 집값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서울의 가격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과천이 서울보다 높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서울의 전반적인 그 25개구가 모두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 빼고는 보통 경기의 남부권 이런 지역들이 서울의 주택가격보다도 높은 경향들도 꽤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추월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뭐 서울 그 과천에 있는 집값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는 거겠죠. 자, 서울의 그 집값을 뛰어넘은 과천의 집값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은 잠실 엘스 우리가 강남 3구로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트 단지라고 하는 곳 그 엘스 가격이 26억 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26억 원. 근데 그 가격선에는 뭐 물론 주공 10단지가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송파에서 요즘에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보실 때 헬리오시티 많이들 보시잖아요. 요 헬리오시티도 송파에 속해 있죠. 옛날에 그 시형 아파트를 개발한 그 헬리오시티인데 요게 22억 원 선인데 이 그 마용성이라고 소위 불리는 마용성 지역이 아니라 강남 3구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가격을 이 과천에 있는 아파트가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즘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아파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래가가 약 한 21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가 올라간 그런 손바뀜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가격들이 얼마나 빠른 가격선에 3억 원이 올라갔냐라고 보면 약 한 반년?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텀만으로 3억 선이 올라갔고 이 3억 선이 지금 이제 마용성에 속하는 마포 리버웨이를 넘어섰고 그 마용성을 넘어서 지금 강남 3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는 대형 단지의 가격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주공 10단지가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요 주공 10단지가 용적률은 현재 한 100% 그리고 건폐율이 21% 때문에 그 사업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공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획득을 했고요. 이 시공권 확보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럼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 24억 원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뭐 생각들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재건축 단지만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과천 푸르지오 서밋 여기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1억 8천을 기록을 했죠. 21억 8천.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최고가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요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요 지역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거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옴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과천 위워필드라는 전용 84제곱미터가 21억 1,500만 원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량동에 위치한 전용 84제곱미터도 지금 과천 자이 요 단지가 되겠죠. 20억 4천만 원으로 주인을 찾아서 지금 신고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단순히 중앙동에 위치한 과천 푸르지오 서밋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그 거래가 20억을 넘는 그런 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24억이라고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지역들이 있죠. 이 마용성,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 송파권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마포 리버웰이 그 지금 20억 9,500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용강동으로 불리거든요. 요 마포역 주변에 있는 단지가 되겠죠. 저희 사무실에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포 리버웰이 20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근처에 이편한 세상 그 마포 리버파크라고 있는데 여기도 20억 한 5천만 원 정도 거래하는데 그 가격보다도 높다.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요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높다, 마포. 그리고 신수동에 있는 곳, 뭐, 신촌수 아이파크도 한 20억 선 정도. 그리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염리동에 위치했거든요. 거기도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20억 선을 넘는 아파트보다도 요 과천 푸르지오 서밋,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해도 과천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마포의 엘스가 26억 정도 되고 리센츠도 26억 정도 되는데 그 가격보다도 높은 거라고 봐야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신촌동에 그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곳들 그 외쪽으로도 보면 파크리오라는 아파트가 지금 23억 9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가격보다도 높은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과천에 있는 주택 가격 요 과천에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이 가격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이거든요. 요 거래량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그 선행 지표로 바라보잖아요. 작년 요 기준이 24년 요 기준 되겠죠?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뭐요 기준점으로 했을 때 거래량들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요 선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밋밋한 거래에서 지금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0건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0건을 넘어서 162건이 6월 달 거래됐는데 요 정도 본다라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과천 지역 같은 경우도 뭐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이겠죠. 7월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0.47%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가파르고 8주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서 상당히 좀 가격이 급격한 상승이라는 걸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천에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신다면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는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자, 보면 과천의 특징들을 보면은 아까 거래량 162건이라고 봤잖아요. 여기에 원래 지금 인구수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84,921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택 가구 수라든지 주택 세대 수로 본다라면은 인구 수보다도 이제 더 적게 되니까 그런 가구와 인구 그 세대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천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토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과천 행정구역의 9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그렇게 막 확장을 하지 못했고 굉장히 좀 밀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녹지 공간들이 잘그 갖춰져 있고요. 서울하고 굉장히 인접한 곳이죠. 그래서 소위 뭐 서울의 위성도시다라고 또 보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도시계획 인구상으로는 5만 명 정도를 그 계획 인구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8만 5천 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을 했겠죠. 그런 인구가 아까서도 보면은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2020년대 들어서 재건축하고 도시개발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2012년 과천 그 청사, 정부과천 청사가 이전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탄력을 받는 거죠. 뭐 일자리 같은 경우도 생기고 인구도 늘어나고 규제도 조금 점진적으로 조금 낮춰지고 재건축도 일어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면서 뭐 녹지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강남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마포보다도 거리상으로는 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대체 주거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도시죠. 뭐 앞에 뭐 서울이냐 아니냐라는 그 간판을 떼고 본다라면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보면 이 과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 비전 2040년까지의 비전을 본다라고 해도 자연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도시예요. 요즘에 자연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없고 뭐그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자연을 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좀 형성된 그런 도시라고도 볼수 있고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발들을 꽤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들 보면은 요 지역들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가는데 지금 요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지역들로는 개발과 또 문화와 자연 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지역들로 중심으로 다양한 그런 뭐 기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천이라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이제 외곽이 아니라 중심 또 중심이 아니라 강남 3구의 아파트의 가격을 넘었다라는 것도 의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천이라는 지역이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서울 대비했을 때는 이제 상승의 그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안 하고 또 입주 물량에 따라서 또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서울의 주거지의 대체 주거지로서 또 서울의 중심지를 그 넘어서는 그런 주택 가격의 동향이라는 거는 뭐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투자로 접근을 했을 때는 또 이런 전세 가격과의 이제 거리가 너무 넓다라는 거는 뭐 실수요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투자적으로 접근할 때는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